지켜보고 있는데 백대소년 조성희 감독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, 두 번째 본상은 독립영화상입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독립영화에 대한 감사와 또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상인데요. 독립영화상은 헤럴드경제 이형석 기자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헤럴드경제 이형석입니다. 올해 신설되는 그 첫 주인공, 그 상의 첫 주인공을 제가 이렇게 시상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그 지난 한 해 그 우리 시대의 현실, 비극과 진실을 기록하면서 그 무뎌진 우리 양심의 날카로운 그 질문을 던진 작품들이 따랐습니다. 상업영화도 있었고 독립영화도 있었습니다. 그 한국영화가 르네상스를 맞았다고 하지만 이 한국영화의 존재 이유 그리고 가치로움을 더하는 것은 바로 이 작품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 용산참사라는 우리 사회의 비극을 둘러싼 진실을 냉철한 시각으로 파헤쳐 들어간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그 단순히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철저한 자료조사, 취재,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이 참사 현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 다큐멘터리 본연의 정신을 보여준 작품입니다. 또 인터뷰, 법적인 논쟁, 공포영화를 활용한 양식으로 이 다큐멘터리 재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, 미학적인 도전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 올해의 독립영화상은 이 용산참사를 통해서 권력의 부조리, 그리고 미완인 우리 시대의 과제를 일깨워준 김일란, 홍지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으로 선정했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작년 우리 사회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다큐멘터리인데요. 용산참사가 생생한 25시간의 기록을 필름에 담아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수고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. 내일 아침 10시면 2009년 1월 20일 막루안에서 생존과 죽음의 공포와 싸웠던 분들, 하지만 오늘까지는 감옥에 계시는 다섯 분의 막루 생존자분들이 내일 오전 10시면 다시 일상으로 한 걸음을 내리게 되시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바랬던 두 개의 문을 봐주신 모든 관객분들에게 오늘과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상 받는 분들의 작품을 대부분 다 봤더라고요. 두 개의 문을 혹시 못 보셨다면 저희가 7개월 동안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는데요. 안타깝게 지금은 종영을 했어요. 그래서 IPTV나 다른 곳 다운로더 통해서 두 개의 문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도 공동연출한 김일란이라고 하고요. 저희 두 개의 문이 2012년 최고의 다큐멘터리, 그러니까 독립영화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. 관객 수는 모두 7만 4천. 놀라운 숫자죠. 다른 여기 계신 모든 수상작들에 비하면 턱도 없는 숫자이지만 저희로서는 기적과 같은 숫자였었는데요. 그 기적과 같은 숫자를 만들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기자분들 덕분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없었는데 기자분들이 용산참사의 진실을 함께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었는지 기사를 정말 많이 써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도 독립영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